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되돌리기 스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리기는 넘지 않는 줄넘기 기술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중급 기술이지만 배우는 난이도에 비해 고급져 보이는 기술입니다. 오늘 되돌리기 기술을 잘 배워서 다른 사람 앞에서 줄넘기 잘하는 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손의 위치가 하나는 몸 앞에 하나는 몸 뒤로 가게 합니다. 줄을 몸 뒤에서 앞으로 넘길 때 한 손은 몸 앞에 원래 위치의 반대편으로 동시에 다른 한 손은 몸 뒤에 원래 위치의 반대편으로 가도록 합니다. 앞뒤에 위치한 양손의 높이가 같도록 거울을 보고 연습합니다. 몸 뒤로 가는 손보다 몸 앞으로 오는 손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오는 손을 얼굴 앞부분에서부터 몸 바깥쪽으로 자동차 와이퍼가 유리를 닦아내듯 움직여줍니다. 모든 넘지 않는 줄넘기는 줄의 무게감을 느끼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도약으로 느리게 천천히 연습한 다음에 익숙해지면 1도약으로 빠르게 연습합니다. 되돌리기가 완전히 익숙해지면 숫자 구령에 따라 짝수의 다리를 들어주며 점프를 해줍니다. 이것이 되돌려 뛰기입니다. 오늘 배운 되돌리기 기술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람개비 스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개비 스킬은 되돌리기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팔보다 다리와 허리를 써야 하는 기술입니다. 되돌리기는 손의 위치가 하나는 몸 앞에 하나는 몸 뒤로 가지만 바람개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개비 스킬 연습법입니다. 먼저 줄을 몸 뒤에서 앞으로 넘겨줍니다. 다시 몸 앞으로 온 줄을 뒤로 넘겨줍니다. 반복합니다. 이것을 무릎의 반동과 허리의 좌우 회전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 팔꿈치를 몸통에 붙인 채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 넘지 않는 줄넘기 기술은 모두 줄의 무게감을 느끼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의 힘이 아닌 줄의 무게감을 느껴가면서 2도약으로 천천히 먼저 연습한 후에 익숙해지면 1도약으로 빠르게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속도도 조절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바람개비 스킬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앞서 배운 기술들이 발의 모양에 변화를 주었다면 이번 기술은 팔의 모양에 변화하는 것에 신경을 써줍니다. 흔히 X자 뛰기라고도 하는데 이 기술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줄넘기를 잘하냐 못하냐를 나누곤 합니다. 엇걸어 뛰기는 중급 이상의 기술에서 응용 동작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초를 잘 배워둬야 합니다. 이제부터 모양 만들기라는 말을 쓰도록 할 텐데요. 모양 만들기는 줄이 내 몸을 통과하기 전에 줄을 U자 모양으로 미리 만들어 멈추어 봄으로써 동작의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연습법입니다. 엇걸어 뛰기를 할 때에도 먼저 모양 만들기를 한 후에 양발로 밟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양손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거울을 보고 연습합니다. 연습할 때 항상 양쪽을 다 연습해줍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한 번 왼손이 위로 가도록 했으면 다음은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연습합니다. 엇걸어 뛰기를 할 때 팔의 교차점이 너무 높으면 줄이 올라와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교차폭이 너무 좁으면 몸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교차점의 높이와 폭을 만들도록 연습합니다. 엇걸어 뛰기를 팔에만 의지해서 하다보면 줄이 꼬이곤 합니다. 줄이 꼬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엄지를 하늘로 향하게 한 후에 무한대 모양을 그려주며 손목을 돌리는 것을 연습해줍니다. 오늘 배운 엇걸어 뛰기 기술들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익히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을 내밀어서 뛰는 내어뛰기 기술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뇌에서 자극을 덜 받는 발의 모양이 변화하는 기술들은 팔의 모양이 변화하는 기술들보다 더 집중해야 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처음 시도하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 모양을 먼저 익힌 후에 손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내어 뛰기는 발을 앞으로 내밀며 뒤꿈치로 지면을 닿도록 해줍니다. 줄이 내 몸을 통과한 후에 발을 내밀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줄에 걸리기 쉽습니다. 옆내어 뛰기는 발을 옆으로 내밀며 앞꿈치로 지면을 닿도록 해줍니다. 역시 줄이 내 몸을 통과한 후에 발을 내밀어 주도록 합니다.
앞뒤 내어뛰기는 발을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번갈아가면서 지면을 닿도록 해줍니다. 이때 발을 뒤로 할 때는 앞꿈치로, 앞으로 할 땐 뒤꿈치로 찍어줍니다. 좌우 내어뛰기는 발을 좌우로 번갈아가며 지면을 닿아주는데 바깥쪽으로 내밀 땐 앞꿈치를, 안쪽을 찍을 땐 뒤꿈치를 지면에 닿도록 해줍니다. 오늘 배운 내어뛰기 기술들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익히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넘지 않는 줄넘기와 넘는 줄넘기를 혼합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넘지 않는 줄넘기 초급 1 스윙 스킬에서 스윙을 잘 배워놨다면 이번 시간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중요 포인트를 간단히 복습하자면 스윙 오픈에서 왼쪽을 칠 때에는 왼손이 밑으로, 오른쪽을 칠 때에는 오른손이 밑으로 가도록 해줍니다. 반대로 스윙 크로스에서 왼쪽을 칠 때에는 왼손이 위로, 오른쪽을 칠 때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손의 위치를 신경 써서 연습하는 이유가 나중에 스윙 동작을 응용한 기술을 할 때 줄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옆덜쳐 앞으로와 옆덜쳐 엇걸어뛰기를 할 때에는 한 박자씩 끊어가며 발과 손의 협응력을 일치시켜주며 연습합니다. 주의할 점은 스윙을 하며 옆을 치는 동작에서 점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점프를 함께 띄워줘야 합니다. 스윙 옆네어 오픈, 스윙 옆네어 크로스 동작은 스윙을 하며 옆을 치는 동작에서 옆네어 뛰기를 같이 해주면 됩니다. 연습할 때 역시 한 박자씩 끊어가며 손발의 협응력을 일치시켜 나갑니다. 오늘 배운 스윙 오픈, 스윙 크로스, 옆덜쳐 앞으로, 옆덜쳐 엇걸어, 스윙 옆네어 오픈, 스윙 옆네어 크로스 동작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익히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배운 기술들을 전부 뒤로 뛰기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뒤로 뛰기는 앞으로 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울 기술들 또한 앞으로 뛰기를 성공했다면 뒤로 뛰기로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뒤로 뛰기를 하며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더블 크로스입니다. 엇걸어 뛰기를 두 번 연속해서 하는 과정에서 손의 위치가 변경됩니다. 이 기술은 도약을 한 박자로 하는 동안 팔은 반박자씩 끊어 두 동작을 해야 하는 기술로 손발의 협응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박자 감각과 손발의 협응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쉬운 기술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연습법입니다. 먼저 이 도약으로 엇걸어 뛰기를 2회 연속해줍니다. 그 다음 이 도약으로 연습할 때 발로 밟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팔을 바꿔주면서 넘어줍니다. 이 도약으로 연습하면 팔이 반박자씩 끊어 두 동작을 해야 하는 부분을 한 박자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도약으로 연습한 것이 익숙해지면 1도약으로 시도합니다. 앞으로 더블 크로스가 되면은 뒤로 더블 크로스도 연습해 봅니다. 오늘 배운 더블 크로스 기술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더블 크로스를 하면서 본인이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되돌려 넘기라고도 하는 이비입니다. 되돌리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되돌리기는 줄을 풀어버리며 넘지 않는 반면에 이비는 줄을 넘어줘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되돌리기와 마찬가지로 앞뒤 양손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거울을 보고 연습해 줍니다.
입이 연습법입니다. 1단계 되돌려 밀기입니다. 줄을 되돌려준 후에 왼쪽을 쳤을 땐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을 쳤을 땐 오른쪽 방향으로 쭉 밀어줍니다. 2단계 되돌려 넘기입니다. 1단계 되돌려 밀기 동작을 하면서 U자 모양의 줄이 내 몸의 위쪽을 지나오면서 옆에서 옆으로 통과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점프에 넘어줍니다. 그 다음 양발로 밟기입니다. 2단계 되돌려 넘기가 잘 되면 이 동작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발로 밟는 연습을 하다 보면 넘는 모양이 훨씬 예뻐지고 걸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간혹 이비를 연속으로 할 때 이비와 되돌리기가 합쳐진 동작이 되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이도약으로 연습하거나 평소 먼저 하던 쪽이 아닌 반대쪽부터 해보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비를 뒤로도 성공시켜 보세요. 그리고 이비를 연습하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